언제 들어도 신나는 밴드, 언제 봐도 눈이 호강하는 밴드, 로얄 파이러츠 RP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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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입니다. 네. 아주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인데요. 가요 코리아에 처음 나와주셨으니까 한 분씩 직접 인사해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RP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문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RP의 프로그래밍 맡고 있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아, 제임스 반갑습니다. 리시.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럼을 맡고 있는 X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세 분 발음이 뭐가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세 분이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죠? 네, 네, 오래 했죠. 네, 제임스 리시는 아마 미국에서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참 잘하시네요. 네, 많이 늘었어요. 사실 맨 처음 만났을 때는 거의 한국말 못했다가 지금 이제 많이 는 것 같아요. 문킴 씨도 한국말이 만박하진 않아요. 방금 살짝 꼬여가지고 아무래도 네. 어린 시절에 네, 어릴 때 가서 공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세 분이 그럼 미국에서 만나신 거군요. 네.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셨어요? 원래 이제 문김 씨랑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교. 예. 스쿨 밴드를 하셨군요. 예, 그 스쿨과 뭐 교회도.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고 이제 제임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대학생 때 지인을 통해서 이제 친구들 통해서 같이 알게 돼가지고 음악 좀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렇죠. 소개받으셨군요. 네.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는 이제 제임스 씨는 이제 머리 완전히 어깨까지 기르고 지금은 이제 짧은데 네 완전히 얼굴도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그을린 피부였어서 되게 완전 알라딘처럼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지금 뭐 약간 이국적으로 생겼다는 말씀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네네. 가끔 들어요. 네네. 자, 세 분 사실 음악으로 승부하는 팀인데 비주얼 밴드란 말이 나오거든요. 워낙 네. 잘생기셔서 그런데 네. 근데 어떠세요? 그런 평가받는 게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물론 이제 잘생겼다 뭐 나쁘진 않겠지만 네, 기분 좋은 말인데 네. 살짝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그 음악을 먼저 안 들어주시고 좀 되게 뭐 또 비주얼로 이렇게 승부하는 또 밴드 따라하는 애들 나왔네 뭐 이런 얘기도 잘 모르고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원래 저희들끼리 밴드로 시작했고 좀 그래서 저희 음악에 더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뭐 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예. 자, 이번 앨범이 참 오랜만에 나왔는데 얼마 만에 나온 앨범이죠? 1년 넘었어요. 1년 앨범 내 네네. 너무 오랜만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제임스 씨는 좀 사고도 당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많이 지체가 됐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번 앨범에 남다른 애정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방송 활동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이제 무대도 좀 그립고 팬분들도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제 네. 너무 즐거웠죠. 아무래도 이제 몸이 좀 힘든 것보다는 스케줄 많은 게 너무 기분 좋고 이렇게 일단 무대가 많아서 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네. 사실 이렇게 밴드 활동을 하면 보시는 팬들이 즐거운 보다 어떻게 보면은 무대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더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연주하면서 즐거워야 보시는 팬분들도 즐거워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즐기는 모습을 보고 같이 네. 맞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번에 새로운 데뷔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많은 변화를 있었으니까 그렇죠. 되게 신기하고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제임스 씨 같은 경우는 더 좀 새로웠을 것 같아요. 네. 포지션이 바뀐 거잖아요.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팀이 다 응원해주시고 우리 팬들 통해서 많은 힘을 받았으니까 제가 많은 책임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슬프게 지냈으면 그냥 시간 낭비할 것 같아서 그냥 긍정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네. 원래 베이스 기타 주자였는데 네. 포지션을 바꿔서 지금 담당하고 계신 파트는 이제 프로그래밍인데 저도 배우고 있어요. 솔직히 키보드하고 미디 컨트롤 막 그거로 놀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포지션이 변화가 되고 이러면 팀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쵸. 다른 멤버들 두 분의 도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그 상황을 살 수 있는 건 이제 저희가 더 노력하고 이제 많이 제임스의 그 공백을 좀 그 베이스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까 많이 고민도 했고 그냥 계속 기다려주고 그냥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엑시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앨범 이제 곡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제 사고가 난 거라 네. 한 두 곡 정도 이제 작업한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제 제임스가 조금이라도 이제 더 쉽게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게 뭐 파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베이스 위주라기보다는 좀 뭐 제임스 씨가 할 수 있는 뭐 미디라든지 이런 사운드를 더 많이 넣어서 컴퓨터를 통하는 네 그래서 제임스가 같이 계속 할 수 있게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이제 프로듀서님과 또 같이 이제 많이 고민하고 이제 곡을 작업했죠. 네. 음악적인 변화도 좀 있었겠네요. 네 확실히 있었죠. 예전에는 좀 더 팝 기반의 사운드였고 되게 막 펑키한 베이스들이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저희 음악이 원래. 네네. 근데 이번 앨범은 조금 EDM 요소도 많이 넣고 살짝 R&B 요소도 넣고 좀 그러면서 좀 미디의 역할이 비중이 커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일단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노래 한 두 곡 추천해 주시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그 저희 이번 3포인트 앨범 수록곡이랑 네. 타이틀곡이에요. 네. 첫 곡은 저희 타이틀곡 런어웨이라는 곡인데 조금 저희의 저희가 넣고 싶은 함축적인 메시지를 가장 많이 담은 것 같아요. 좀 그 네. 당시에 힘들었던 상황에서 좀 도망가고 싶었고 하지만 다시 그걸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좀 그런 그런 기운을 담은 곡인데 런어웨이라는 네. 곡이고 다음 곡은 좀 뭔가 좀 밤에 운전하면서 들으시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이에요. 저희가 좀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거든요. 그래서 Too Fast라는 곡. 과속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과속하면 안 되죠. 적정선 지키면서. 네. 알겠습니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가요 코리아의 토요 응접실 오늘은 로얄 파이러츠 RP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얄 파이러츠 그리고 RP가 다른 팀인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사실 로얄 파이러츠로 활동을 하시면서 되게 팬 확보가 많이 됐잖아요. 네, 갑자기 또 이렇게 RP라고 첫 글자를 딴 거죠? 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로얄 파이러츠가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발음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RP가 좀 그래도 간단하고 좀 쉬울 것 같다 해서 네 바꾸게 됐어요. 조금 쉽게 이제 애칭식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한 거군요. 예. 애초에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뜻으로 지으셨어요? 그때는 이제 엑시랑 저랑 네. 그 다른 밴드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네. 뭔가 좀 새로운 좀 더 쉬운 밴드 이름을 만들자고 해서 쉬운 게 그거군요. 네, 그리고 뭔가 좀 새로 시작하자는 이런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서로 이제 좋아하는 단어를 조합하다 보니까 난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예, 네. 그래서 아마 엑시가 로열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는 파이러츠 그때 파이러츠 오브 캐리비언 그 캐리비언 네. 해적 영화 해적. 네, 굉장히 그때 좋아할 때라 그거 파이러츠라는 단어가 좋아서 그 로열 파이러츠라고 딱 합치게 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안 어울리는 단어 아니에요? 로열하고 파이러츠하고 네. 해적하고 로열. 맞아요. 이제 서로 이제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이제 로열들이랑 해적들이 항상 싸우잖아요.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인데 좀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아이러니함 그런 면도 있었고 좀 음악 자체도 파이러츠 같이 좀 자유분방하고 좀 거친 음악도 하고 싶고 로열 같이 좀 오래 남는 클래식한 좀 그런 그런 느낌도 저희가 많이 주고 싶어서 그런 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첫 인상이 어땠어요? 엑시아건 문 씨요? 네네. 완전 한국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때 밴드 생활을 했는데 거의 같이 했던 친구들은 다 백인 미국 친구들이었겠죠. 였으니까 그래서 문화고 엑시 통해서 조금 한국 문화를 조금 더 잘 익숙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제임스 씨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네네. 한국 문화를 또 느낄 틈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뭐 한국 문화에 대해 문외한이라고 봐야죠. 문김 씨하고 엑시 씨는 초등학교 네. 때? 그렇죠. 저희는 한 초등학교 때까지 그래도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왔으니까. 네. 그리고 네. 이제 미국에서 또 한국 이제 비디오 빌려서 한국 쇼나 이런 거 드라마 많이 계속 봐오. 네. 봐오고 있으니까 좀 익숙했는데. 제임스 씨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저는 그런 거 뭐 솔리드 선배님 카세트 테이프 하나 있었고 베이비복스 네. 카세트 테이프 하나 있었어요. 솔리드 베이비복스. 네. 근데 그거 빼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막 많이 몰랐어요, 솔직히. 그럼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프로듀서가 솔리드 네. 활동을 네. 하시던 정진우신 걸 알고 네. 있는데 이 밤의 끝을 작곡을 작곡하신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냥 친한 친구 통해서 친한 친구 이름이 에디 신이에요. 네. 근데 옛날
정재윤 선배님 맡고 있는 팀의 보컬이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거기 놀러 갔었는데 그 JPD님 우연히 만났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정재윤 씨. 네네. 네. 그래서 제 형한테 우리 나중에 같이 곡 작업하면 어떨까라고 한번 그냥 던졌어요. 근데 잘 받으셨으니까 잘 됐어요. 일단 한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더니 또 네. 나중에 잘 된 거군요. 네. 네. 그러면 문킴 씨나 우리 네. 엑시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요. 네, 저희는 전혀 네, 제임스 통해서 같이 알게 됐죠. 참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세 분이 집은 다 미국이실 텐데 그럼 한국에서 지금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 이제 저희 가족은 다 미국에 있다가 네.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는 사실 먼저 오시고 아. 네, 저희 어머니랑 저희 동생도 이제 그 제가 온 다음에 오셨어요. 다시 한국으로 왔군요. 네. 그럼 엑시 씨는? 네, 저도 이제 저희 친형은 이제 먼저 들어오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활동하게 되니까 다 들어오셨어요. 네. 부모님들을 그 고향으로 모셨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임스 씨는 어떠세요? 저는 엑시 씨랑 지금 숙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금 혼자 있었는데 사고 후에 제 어머님을 저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아, 그러면 네. 집은 아직 미국에 있으시고? 지금 계시고 있지만 곧 돌아가실 거예요. 아,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시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고 난 이후에 이제 좀 간호해 들어오셨고요. 그쵸, 그러면 네. 지금은 두 분은 숙소 생활하시고. 네, 네. 그럼 문킴 씨는 집에서 다. 예, 저는 부모님 집에. 부러우시겠어요, 집에서 다니시면. 일단 뭐 집밥 같은 게 그렇죠. 그리울 때가 있죠. 네. 글쎄요, 제임스 씨는 집밥, 그래서 집밥 햄버거 집밥.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렸을 때 먹었지? 어렸을 때 스파게티하고 타코 많이 먹었어요. 집밥 그러는데 우리는 밥 해먹는데 타코 드시고. 그러니까 한식을 안 먹었을 거예요, 아마 어렸을 때. 네. 그랬을 것 같네요. 거의 안 먹었는데 이제 없으면 그럼 살 수 없죠. 그러면 숙소 생활 하시면 뭐 네. 식사나 이런 건 어떻게? 거의 이제 예전에는 해 먹었었는데 네. 이게 자꾸 양 조절도 안 되고 자꾸 음식 냉장고에 넣었다가 막 나와서 싹히고 네, 맛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의 사 먹고 빨래 같은 것도 저희가 다 하고 이제 네, 청소도 저희가 하고 이제 근데 제임스 어머님이 오셔서 네. 많이 청소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 엄마. 지금 어머님은 천사예요. 너무 좋아요. I love you. 자, 노래 한 두 곡도 소개해 주시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두 곡인데요. 첫 곡은 이제 저희 3포인트 앨범에 저희가 처음으로 작업한 곡이에요. 정재민 네. 프로듀서님이랑. 근데 이 곡이 유일하게 이번 앨범에서 제임스가 베이스 연주를 한. 아, 네. 먼저 녹음을 해놨던 예, 노래죠. 먼저 녹음. 이게 사실 그냥 러프하게 그냥 데모로 녹음했던 건데. 살려야죠. 살려야죠. 네, 살렸어요. 렛츠고라는 곡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저희 처음 미니 앨범에 들어있는 곡인데 사실 저희가 무대에선 되게 그냥 재밌는 곡만 연주하고 싶어가지고. 네. 최근까지 한 번도 라이브를 안 했었던 곡이에요. 그래요? 발라드, 락 발라드 느낌인데 근데 최근에 라이브를 하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라이브를 많이 하고 있는 곡인데 See What I See라는 곡입니다. 네.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가요 코리아 외모도 음악도 최강 밴드 3인조 밴드죠. RP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분, 뭐 저도 3인조 팀을 하고 있지만 네. 세 분이 모이신 아마 음악하는 다른 친구들도 많으셨을 텐데 네. 세 분이 모이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랑 엑시는 사실 굉장히 중학교 때부터 같이 네네. 밴드를 해가지고 서로 둘이 같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고 밴드 이전에 일단 친구고 예. 그리고 이제 제임스도 되게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친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개를 받았는데 네, 딱 저희가 베이시스가 필요했던 타이밍에 딱 소개를 받아서 만나서 서로 막 만나자마자 같이 곡을 만들고 좀 이게 되게 이게 맞았던 것 같아요. 잘. 뭔가 뭐 케미가 맞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케미가 굉장히 잘 맞았던 것 네. 같아요. 자, 이번 앨범 제목이 한국식으로 읽으면 3.3 이거 네네. 어떻게 읽었잖아요. 3.3도 제가 이제 거의 3.3라고 읽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뜻인가요? 앨범 제목이? 이게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네. 일단 세 명이서 하는 세 번째 미니 앨범이기도 하고 세 명이서 하는 세 번째 미니 앨범이다. 네, 그리고 저희가 세 명의 멤버다 보니까 3이라는 숫자가 좀 저희한테 좀 특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3이 그 좀 완벽한 밸런스 안정된 숫자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과거 현재 미래도 세 등분으로 돼 있고 좀 그것도 있군요. 네, 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좋은 것 같아서 3이라는 숫자를 활용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 분은 근데 사실 국내 데뷔 이전에 그 유튜브에 네. 자작곡을 올리면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어떤 인연이 있었나요? 그때 그냥 저희가 이제 당시 재미로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뭐 재밌게 그냥 막
국내 뭐 그때 당시 핫했던 곡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 곡들 같은 거를 이제 커버를 해가지고 락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 저희 자작곡도 올리긴 또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해외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 국내에서도 이제 뭐 포털 웹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막 동영상이 떠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더 재밌어서 계속 올리게 됐죠. 계속 해가지고. 사실 요즘은 그 인터넷 덕분에 뭐 네. 국내 해외 크게 가릴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실시간으로 다 이제 통하니까. 네. 그렇다면은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얻고 한국으로 오히려 역수입이 된 셈인데 혹시 그 해외 활동 어떤 제의 이런 건 없었나요? 약간 좀 이제 네. 해외에서도 미국이나 좀 이쪽에서? 인디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연락은 좀 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막, 막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려는 마음이 없었어서 대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네. 그럼 이렇게 한국으로 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제 지금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마침 딱 한국 갈 시기였기도 했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딱 연락이 왔을 때 뭔가 딱 그때 타이밍이랑 뭔가 마음이 맞는 느낌이었어서 해외 활동도 가능했지만 또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싶었다. 네네 두 분, 엑시씨하고 문킴씨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제임스씨는 어땠어요? 한국에 가서 활동하자 그랬을 때 좀. 되게 저제 인생한테 되게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제 부모님이랑 소통할 때 제가 영어 했어요. 옛날부터. 그랬었을 것 같아요. 한국말 하시는 거 네네. 보면. 근데 뭐 한국에 오면 그럼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더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렇게 하면 그럼 제 부모님이랑 좀 소통 더잘될수 있지 조금 더잘 않을까라고 통화하고. 생각했으니까 네, 좀잘 왔어요. 제 근데 사실 뭐 판단에 잘 제임스 씨 왔어요. 같은 경우에는 뭐 외모로만 보면 네. 뭐 지금 키도 아주 모델 같죠. 훤칠하시고 네. 뭐 외국인이라 그래도 다들 믿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좀 발음 그쪽으로 하고 이러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투어를 다니셨는데 그 한류 대표 배우 중에 한 분인 이민호 씨와 같이 투어를 다니셨다고 예.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이게 사실, 이 회사끼리 인연이 닿아서 한번 정도 공연을 하게 됐어요. 이제 서울에서 공연하실 때 같이 했는데, 그때도, 이게 잘 맞아서, 다음에, 내년에 아시아 투어를 하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그로부터 이제 아시아 국가들 이제 투어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반응은 어땠나요? 무대에서, 이제 많이 이제 팬분들이 그 이후로 좀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예, 지금 저희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민호 선배님 공연에서 처음 보신 분도 많아요. 아, 네. 팬분들이 정말 열성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 예, 너무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같이 잘 되고 싶고 같이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그럼 RP의 노래도 뭐 좋지만 세 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추천을 받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네. 문킴 씨부터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는 정키의 진심이라는 곡을 선택했는데요. 제가 워낙 이런 좀이 곡이 다른 편곡이 없고 그냥 피아노만 이렇게 가고 보컬과 피아노만 있는 곡인데 제가 이런 스타일의 곡을 되게 좋아해요. 또 의외네요. 예, 의외로 좀 R&B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곡이고 가사랑 멜로디 같은 것도 너무 제가 좋아해서 고르게 됐습니다. 엑시스는 어떤 노래인가요? 네, 저는 에코라는 곡인데요. 에브리 싱글 데이라는 이제 밴드의 곡인데 이게 사실 드라마 OST를 통해서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접하게 된 곡인데 실제로 라이브를 보러 왔었어요. 근데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라이브도 오히려 더 실제로 더 좋았었어요. 제가 그냥 음원으로 듣는 것보다. 그래서 이 노래를 추천하게 됐네요.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강인봉의 가요코리아 오늘 토요영접실 밴드 RP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연말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올 초까지 음반 활동으로 바빠질 텐데요. 올해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알려주시죠. 저희가 사실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서 그렇죠. 네, 올해는 조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음악도 많이 들려드리고 좀 공연도 많이 하고 네, 그런 201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확정된 공연 계획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확정된 공연 계획인 3월 12일에 저희가 또 이제 단독으로 이태원에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3월 12일에 이태원에서. 네, 그래서 그쪽엔 또 외국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요. 네, 저희 공연 오시면은 외국 분들이 꽤 많아요. 네, 한30% 외국 분들이 해외에서 오셔가지고 네.
또 이제 영어가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악 스타일을 좀 락. 그렇죠. 이기도 하니까. 락 네. 스타일도 아까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락이 쫙 깔리는 음악을 하시니까 네. 신날 것 같아요. 네. 이태원에서 공연을 하시면 스탠딩 공연이겠죠? 스탠딩이죠. 네. 네. 그 락 공연 역시 스탠딩. 세븐 스타일 보면 앉아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렇게 세우고 점프시키고 이런 네,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좀 멋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네. 저도. 3월 12일이라고 예, 네, 오세요. 꼭 오세요. 시간 꼭 가서 한번 즐겨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 제한 이런 거 없죠? 아, 없죠. 그렇죠. 물론. 자, 이게 세 분이랑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마치 시간이 다가왔는데 네.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아, 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 저희 RP 이번 3.1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3월 12일에 공연 앞두고 있는데요. 올해 2016년에는 여러분 새로운 음악과 그리고 공연 무대로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노래는요. 이제 제임스 씨의 추천곡을 들어볼 시간인데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선택했던 곡은 유재하 선배님의 그대 내 품에 인데요. 이 노래를 전... 미국에서 들을 기회가 없으셨을 텐데. 네네. 근데 우리 보컬 선생님 통해서 아. 제가 문영진 선배님 불의 명곡 버전을 들었어요. 노래 참 잘하는 분이죠. 너무 좋았어요. 네. 충격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오리지널 버전 찾고 유재하 선배님 버전 찾았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유재하의 그대 내 품에 우리 제임스 리 씨의 추천곡 들으면서요. 세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저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요코리아 강인봉이었습니다.